안녕하세요. 플란트 파이러츠의 공략을 맡고 있는 윤군입니다. 오늘 동영상에서는 방어 공략 중에 하나인 동네 한 바퀴 플러스 더블 펜스 3탄, 저번에 1탄 2탄을 했었다가 이제 연속 마지막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 기지를 보실 수 있는, 저는 루게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. 컨셉은 비슷합니다. 어쨌든 더블 펜스고요. 그리고 하나 차이점은 이 동네 한 바퀴 건물들이 쭉 건물 섬 외곽에 있긴 한데, 하나 차이점은 물론 조경 요소도 있지만 이 수비 건물들로부터 그 공격 사거리에 있다는 거. 한번 수비하는 방어 동영상 보시겠습니까?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, 그러니까 동네 한 바퀴의 이제 최종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동네 한 바퀴의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, 일단 건너를 먼저 뿌려가지고 동네 한 바퀴 건물들을 쫙 다 부수고 들어오면 그냥 바로 직타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건물은 문제점 뭐냐, 건너를 투입을 해도 건너들이 동네 한 바퀴를 돈다는 거죠. 근데 동네 한 바퀴를 돌려고 하고 싶어도 이 사정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, 유효거리에 있기 때문에 캐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시면,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브루트랑 저거너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, 동네 한 바퀴가 벌써 시작됐어. 근데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계속 맞아. 보시면 알겠지만 캐논들을 사정없이 갈게 되고 있죠. 계속 맞으면서 돌면서 한 바퀴 다 돌았을 때는 벌써 게이지가, 생명 게이지가 거의 다 끝났다는 점. 요게 이 포인트입니다. 그 동네 한 바퀴의 가장 어떤 또 최절정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이제 저거한테 도착하고 있죠. 끝났다고 봐야죠.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끝났죠.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컨비네이션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, 응용을 하고. 자, 그럼 한번 수비사를 한번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거 우연의 일치 아니야?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. 피해가 한 42% 되는데 어차피 큰 피해는 아니에요. 왜냐면 어차피 계속 미네랄 먹어주잖아요. 럼이랑 그 다음에 골드 먹어주기 때문에 저거 깨 부셔봐야 거의 뭐 저한테는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. 왜냐면 다 저장소 안에, 다 저 기지 가운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요런 배치를 하면 보통 애들이 요 코너를 공략을 해요. 요 코너로 공략해서 요 사선으로 들어오려고, 어차피 이중 펜스, 더블 펜스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코너로 들어오는데, 문제는 여전히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고,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도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. 계속 공격받죠. 그러니까 요게 참 재미, 그러니까 수비도 제일 강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더블 펜스 바깥쪽에다 건물을 쭉 치고 약간 가깝게 둬서, 그러면 이제 수비 사례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도 뭐 그 공격 그게 한 데미지가 34%밖에 안 되죠. 이 정도 꽤 선방한 거예요. 상당히 많은 유닛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막 주술사까지 껴있는데도 방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꽤 강력한 방어 배치 비법이죠. 자, 한번 봅시다. 얘는 사이드에서 들어오는,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머리를 썼어. 어떻게 썼냐면 더블 펜스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, 그렇지, 폭탄병사죠. 폭탄권으로 뚫고 지나가자 라고 생각하는데, 문제가 뭐냐면 뚫고 싶었는데 결국은 동네 한 바퀴를 돈다는 거. 건물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돌다가 다 죽고 결국은 직진을 하지 못해요. 그리고 직진을 하고 싶지만 수비 건물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데드맨스 트리거, 그 망자의 트리거에 의해서 다 터지기도 하고, 그리고 워낙 몸빵이 안 되기 때문에 폭탄병들은 금방 죽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저거너트들이나 뭐 이제 뭐 브루트들이 와서 배를 때리고 있지만 벌써 상처를 많이 입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지에 들어오기 전에 끝났다는 점. 그 재밌는 배치법이죠.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배치를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, 제 채널 마음에 드시면 앞으로도 계속 공략 글들 올라오니까 꿀단지 클릭하셔서 제 채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